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진정하세요. 마음에 드십니까? 네! 흥이 좀 올라오십니까? 네! 즐거우시지? 네! 잘 오셨지 오늘? 네! 김희재 가까이서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? 이게 지금 화면으로 여러분들 보고 계시긴 한데 이렇게 이쪽에 가까이 비교적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얼굴을 가까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에 드십니까? 네! 김희재 가까이서 보니까 어떠십니까? 잘생겼다! 뭐라고요? 빠져있어. 자, 이쪽도 한 번. 여러분, 한번 자세히 보세요. 어머니, 아버지, 어떠세요? 감사합니다. 제가 이 맛의 노래 합니다, 여러분. 여러분께서 이렇게 사랑해주시고, 박수 쳐주시고, 김희재가 오늘 마지막 무대를 맡게 됐는데, 끝까지 여러분께서 자리 지켜주고 계시다고 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.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무대를 맡게 된 만큼 여러분들께 이제 신나는 곡 한 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. 안 되는 것 같고요. 와이에. 와이에. 왜 안 되는데 얘? 뭐라고 해? 아니, 집에 안 가십니까? 집에 안 가십니까? 엄마 여기서 주무실 겁니까? 큰일 났네 이거. 여러분께서 공연을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가수들 몇 곡씩 하고 집에 갔어요? 열 곡씩 했어요? 네! 열 곡을 불렀어요? 네! 누가 열 곡을 불렀어요? 네? 우리 창원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뻥을 잘 치시는지 처음 알았어요, 오늘. 제가 일찍 도착해서 우리 서진이 노래할 때부터 다 보고 있었는데 가수들 세 곡 정도 부르고 앵콜 받고 네 곡 부르고 저도 이제 마지막 곡 남은 거거든요? 안 되긴 자꾸 뭐가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셔요. 큰일 났네, 이거. 그럼 뭐, 집에 안 가신다고 했으니까, 그럼 노래 하나 더 할까요? 감사합니다. 원래는 사실 여기까지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. 그런데, 뒤에서 분주하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뜨겁게 환영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매니저 형이 얼른 또 CD를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원래 공식적인 마지막 곡은 제가 여러분들께 창원에 왔으니까 시계 한번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. 자,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앉아 계시긴 하지만 뭐 여러분들께서 흥이 좀 나신다면 일어나셔서 춤을 추셔도 되고요. 마지막이니까 다 함께 화끈하게 한번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앉아 계실 분들은 돌리더에 맞춰서 신나게 팔을 한번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김희재는 원래 공식적인 마지막 곡 돌리더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돌리더.